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부평구. 부평구의 많은 시장 중에서 일신시장이 이번에 용기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용기내 챌린지라니 무슨 뜻인가요? 재활용을 우리가 조금 쓰자는 그런 이미지에서 제가 지금 일회용 봉투나 또 일회용 용기를 너무 다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용기내 캠페인은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캠페인으로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같이 용기내 캠페인이라는 것을 곧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같겠지만 일회용품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특히나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도 전통시장도 나서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저희 일신시장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8월 1일서부터 9월 말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용기를 가져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 쿠폰을 나눠드리고 이 쿠폰 5장을 모아오시면 언제나 쉽게 쓰실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리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용기 캠페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이 와주세요! 일신 종합시장 파이팅! 지구도 살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얻는 일석이조의 용기내 챌린지. 우리 같이 용기내.